나는 하루 한갑 담배를 피운다.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지만은 않다. 오늘만 살듯이 담배를 태운다. 담배는 폐암 등 각종 질병에 내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. 학교에서 담배 피는 건 상관없다. 하지만 이런 씨 금연구역에서 저러고 있는 건 답답해 죽어버릴 것 같다. 이제는 대습에 올려야 할 것 같다. 몸에 해로운 걸 알아도 어쩔 수가 없다. 아니 금연인 거 나 뻔히 알지 않나요? 죽기야 더 하겠나. 구나 안 치고 진짜 죽이고 싶어요.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살까. 어떻게 살아요 대수? 네? 흡연자와 비흡연자, 비흡연자와 흡연자.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우리네 현주소입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? 저는 비흡연자인데 담배 냄새가 날 때마다 제가 지금 기침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진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. 그동안에 좀 당연하게 펴왔던 장소였는데 최근에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동안에 너무 당연시 그 인식되었던 장소에서 그냥 피운 건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숨실대가 숨신대. 흡연구역이 어딘지 모르셨다고요. 알고 있었지만 움직이기 귀찮으셨다고요.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캠퍼스 내 흡연이 잦은 금연구역을 자체 조사해서 흡연구역을 몰랐던 학우들을 안내하고 비양심적인 학우들을 물리치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합니다. 하지만 갈 곳 없는 양심적인 흡연자들에 대한 배려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. 우리 승바세 캠페인은 자신감을 잃은 흡연 학우들에게 합법적인 곳에서 당당히 필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캠퍼스. 이곳에서 혐연권과 흡연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좁아져버린 우리의 마음, 배려의 부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이 작은 캠페인을 통해 숭실인들 모두가 널찍널찍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.